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4월달에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요. 동시 최고 시청자 수. 아, 그래도 최고 시청자 수 나름 100대 많이 유지됐네요. 제일 많을 때가 일요일입니다가 제일 많았군요. 거의 100선이네. 제일 많을 때가 200명까지 찍어보았군요. 아, 그렇습니다. 평균 동시 시청자 수 75명대인가 보다. 그래도 나름 높네. 새벽이 아니야 점심이 아니야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가 보다. 이것도 되게 큰가 보네. 전체적으로 70명대인가 보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는것 같은데. 저번 달에가 평균 동시 시청자 수가 한 40명 됐었나요? 저번에 되게 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네요. 누적 시청자 수. 누적 시청자 수 2,000명. 제일 많을 때가 8,000까지. 아, 이때는 방송 시간이 짧았나? 800밖에 안 되냐고. 제일 많을 때가 8,100대였거든요. 역시 일요일 쪽이 높나 보다. 좋습니다. 누적 업수. 이것도 한 평균적으로 한 100대 될것 같은데. 아, 방제 바뀐 거마다 나와 있구나. 그런가 봐. 아니, 바뀔 때마다 나오는 건가? 방제의 중요성인가? 아, 이건 없어보나 본데. 방송시간. 방송시간, 왜 이렇게 뒤죽박죽하냐? 야, 씨. 8시간, 12시간, 8시간, 4시간. 방송시간이 굉장히 뒤죽박죽하네요. 누가 봐도 뒤죽박죽하네요. 올라내려 갔다가. 아, 추천이에요. 뭐, 그렇게 욕심 없어요. 딱 봐도 그거죠. 하루 방송하고 쉬고, 하루 방송하고 쉬고, 하루 방송하고 쉬고, 하루 방송하고 쉬고. 거의 그런 느낌이 넘겨가는 느낌이네요. 아, 메이플이 92%고, 먼치가 4%.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려간 먼치가 1%. 뭐야. 숨은 하소서 돈 49만이야. 아, 먹방 때, 야, 핫소소톤, 메이프렘, 루나, 스카니아로도 검색을 하는구나. 메이플이 전체적 분위기. 야, 4%면은 1,362면 되게 많네. 합쳐도 1,500이잖아. 1,500이면 되게 많네. 방송국 방문. 방송국 방문도 꽤 되네요. 합쳐도 4천원, 4,5천원 되겠는데? 성별 분포 8대 9, 거의 9대1인데 그 1이 아니겠죠. 그게 연령 분포겠지. 1%가 40대, 10%가 40대, 40, 50대가 30대, 40대, 50대 합쳐서 20%면은 그 1%가 그 느낌이 아니겠구만. 시청시간 1시간 이상이 10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90% 이하가 1시간 미만이고. 전체적인 게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262명이었으며 평균 동시 시청자 수는 81명.
누적 13만 10만 3천 방송시간 286시간이면은 한 9시간 10시간 정도 했나보다 그죠? 누적 업수는 3700. 근데 생각보다 방송시간이 되게 짧네요. 저는 나름 오래 한 것 같은데도. 그러면 사실상 12시 24시간 중에 10시간밖에 사냥을 안 했다는 거네. 제가 그렇게 안 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방송 키고 끄고 중간이 너무 길긴 했지. 확실히 그러네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12시간 중에 9시간을 메이플에 투자, 24시간 중이지. 그럼 15시간인가요? 그럼 15시간 동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할 게 없었나? 어떻게 유튜브 편집하던 거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친다 그치? 맞아. 이번 달에는 좀 그런 거 많았어요. 유튜브 편집하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업로드가 안 해가지고 방송을 안 킨 적도 좀 많긴 했지. 그런 것도 있고. 요새 방제를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확실히 방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제 느낌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방제의 중요성이 약간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 별별 랭킹. 제가 290시간 정도 했는데 220시간을 함께 하셨군요. 마틸님은 203시간, 딘시오님이 168시간, 윤시오님이 160시간. 수이님 여기 계셨군요. 103시간, 5위를 차지하셨군요. 여기가 탑 100시간 이상 탑5로군요. 채팅 입력. 넘사벽 너무 넘사벽이군요. 2, 3, 4, 5, 6, 7, 8, 9, 10, 2부터 12 합쳐야 1위 따라가겠던데. 만이면은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거의 뭐 2위부터 20위까지 더해서 1위가 똑같군요. 야, 차이가 어마무시하군요. 5배, 만대 2천이 차이가 8천이나 차이 나네. 여기까지인가요? 강태다 간 사람 아이디가 그렇군요. 다음 뭐지? 다음이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건가? 제가 이거 수익은 제가 계산 바로 하려고 한번 결제했습니다. 나와있지요. 이번 달에 받은 것은 2968개. 하루에 한 90개 정도 될 것 같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72,210원이로군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익이 애드본론이 있죠. 애드본론 4월달 거는 어딨지? 4월달 초회. 4월달에 누적금 34,920원.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4,260원이군요. 4월달에 4개를 받았군요. 하나에 20개짜리가 1,200원. 자그마치 4개씩이고. 애드볼런 다운 좋았습니다. 이게 은근히 하나에 되게 가격이 어마무시해. 별 하나에 200원씩인 것 같으니까. 그렇고 다음
다음은 이제 광고가 있죠, 광고. 광고는 어딨냐? 여깄다. 다음은 광고 수익이 있겠는데요. 3월 달에는 이제 자그마치 11만 원이나 그만큼 누적 적립수 이런 게좀 많았다는 뜻이겠죠. 처음에 2017년은 만 원, 4만 원, 4만 원, 7만 원, 20만 5천 원에서 7만 원, 11만 원까지. 야, 좋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뭐 없지? 이게 마무리인가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합치면은 별풍이 얼마였지? 17만 원쯤 됐었나? 17만 원. 37만, 38만 원. 우리도 한 40만 원 돈은 되겠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 3,000개 중에 별풍선 받은 게 허니두님께 한 2,000개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